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어제나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변호사였습니다. 5명의 아이를 양육해온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내연녀와 낳은 자식을 또 데려온 뒤 아내가 우울증을 호소하자 폭행한 겁니다. 코인 트레이딩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46억 원을 갈취하고 감금과 폭행까지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차용증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가족까지 협박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영 기자를 뺀 제 앞에 계신 이 세 명의 남자 패널 분께 동시에 여쭙겠습니다. 그제 5월 8일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받았다! 손! 아,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말이죠. 아, 그 양지열 변호사님은 못 받으셨다. 아, 저도 사실은 화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네, 꽃다발. 네. 어, 더 좋은 거지 뭐. 카네이션 아닙니다. 딴 걸 받았어요. 아이, 사랑한다. 자랑한 거예요? 아이들아, 예. 예. 아이들아. 돈도 예. 주더라고요. 야, 중요한 오, 거, 진짜? 예. 중요한 거 양지열 변호사님. 아니, 학생입니다. 잡담은 좀 하지 말아요. 지금 방송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자인데.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말이죠. 희망찬 소식, 즐거운 소식으로 시작해봅니다. 바로 내 쌍둥이 탄생 소식인데요. 이 친구들입니다. 예, 사진 왼쪽부터 딸 송리지, 록시, 아들 비전이, 막내딸 설록이. 아, 예. 초산으로는 국내 최초 자연 분만을 통해서 태어난 내 쌍둥이라는 것. 무려 100만 분의 1 확률. 지금 엄마 아빠랑 같이 저렇게 또 예 찍은 사진도 나가는데 아내분이 딱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시는데도 자연분만으로 내 쌍둥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진짜 가늠도 안 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장하십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여기에도 내 쌍둥이 같은 네 명의 패널이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예,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팀장, 그리고 예,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사는 사방 가족입니다. 남자친구 어머님도 사방 가족인 걸 며칠 전에 알았어요. 완전 소름. 경주 오빠 어머님 최현순 여사 사랑합니다 하신 김도현님. 나이 50줄에 미국 간호사 자격증 따고 이제 8년 차가 됐습니다. 얼마 전 텍사스 오스틴시에서 간호사에게 주는 최고 영예상을 받았어요. 스스로가 대견합니다 하신 김경자님. 의식 잃은 아저씨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전남 강진고 1학년 김지용, 강승혁 멋진 아들들 격려해 주세요 하신 정준희님. 우리 아빠 허승철님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우리 곁에서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사랑해요 하신 허성애님.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손주 오늘 골수이식 받습니다. 꼭 완치 빌어주세요 하신 이순옥님. 플로리다의 조한나님, 창원의 양동수, 김미정 부부님, 최수김님, 주미호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서반 뉴스의 육박! 아우,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보죠. 예, 실종자를 찾습니다. 자, 대구 수성구에서 80대 한 치매 어르신이 실종이 돼서 지금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진부터 만나보시죠. 자, 왼쪽이 실종자 예, 얼굴 나가고 있습니다. 키 150cm의 보통 체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른쪽은 실종 당시 모습이고요. 보라색 상의, 붉은색 하의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족들이 많이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기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달 30일 오후 1시 반쯤에 대구 수성구에서 81살 치매 노인이 실종됐습니다. 이 동선 추적을 해보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CCTV에 잡힌 건 대구 욱수골의 봉암폭포 인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실종자 81살 윤길자 씨입니다. 키가 150cm의 보통 체형이고 실종 당시에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상의 그리고 붉은색 하의를 입고 있습니다. 벌써 열흘 정도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요. 가족들이 굉장히 걱정하면서 애타게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구 일대에서 이 어르신 좀 목격하신 분들 계시면은 자, 하단 지금 자막 좀 띄워 주시죠. 예. 지금 여기 자막 저 연락처로 꼭 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택시비 28만 원 꿀꺽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먹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영상 만나보시죠. 자,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저렇게 택시를 잡아서 탑승하고 있는 여성 두 명. 기사님, 택시비는 교통카드로 결제할게요. 대전까지 고고씽 콜! 자, 기사님은 아이고 장거리 손님 탔네 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봤더니 교통카드가 잔액이 부족하네. 기사님 계좌로 넣어드릴게요 하고 저렇게 하차를 했어요. 자, 포항에서 대전까지 3시간. 지금 28만 원 택시비 나왔는데 먹튀였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기사분의 입장에서는 포항에서 대전까지 갔으면 하루 왼종일 일을 하지 못하고 저 손님을 태우고 왔다 갔다를 했어야 되는데 28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앵커가 이야기했다시피 저 후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대전까지 가주세요. 유성구까지 갔다는 겁니다. 딱 도착해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어머 진짜 잔액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계좌로 적어주시면 제가 계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사분은 철득같이 믿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함흥차사였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앵커 말대로 먹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정말 저 모습 보면 기사님에게 그 계좌번호 있으니까 꼭 송금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제가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법이 아시잖아요. 자, 옷차림만 봐서 누군지 압니까? 박 변호사님. 그런데 경찰에서 그 연락처로 전화를 했더니 찍은 것인 번호는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악의적인 거거든요. 연락처를 알려주고 내렸고요. 그래서 그 후에 계좌 이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이 안 됐고 경찰이 신고하니까 결국은 없는 번호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하.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포항에서 가면서 대전까지 가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잔액이 부족한 거로 갔을까요? 아마 무임승차 했던 게 반복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얼굴들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경찰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얼굴들을. 아.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습 사기 내지 사기죄가 되고요. 단순한 먹튀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그 사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지금 그것이 지금 걸린 상황이고 처벌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승재원이 좀 말했지만 그래도 미리 와가지고 자백을 하고 실토를 하면 참작이 되니까요. 지금이라도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요. 범죄는 이미 성립을 했어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다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손자 꾸짖은 이순자 씨입니다. 자, 어제 MBC PD수첩이 최근 전두환 씨의 손자, 이 전우원 씨의 폭로로 시작된 비자금 등등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부인 이순자 씨의 인식을 처음 공개했던데 아,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네, 어제 MBC PD수첩에서 이 전두환 일가 숨겨진 재산을 취재해서 방송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제작진이 전두환 씨의 그 부인이죠. 이순자 씨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손자인 전우환 씨가 비자금에 대해서 폭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일단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폭로하는 내용은 모두 그 어미, 그러니까 전우원 씨의 친모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이 막대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한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병든 아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전우원 씨의 친모를 비난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 전우원 씨가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또 뭐 연락을 했더니 너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또 손자를 또 꾸짖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 보죠. 차가 거기서 왜 나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인도 주행하고 있는 저 흰색 차 주목해 주세요. 자, 전진합니다. 인도 위에서 차가 그러더니 또 백도를 합니다. 전진, 백도. 아이고, 오도 가도 못한 이 상태로 인도에 떡하니. 자, 보행자들이 되려 차를 피해서 도로 밖으로 통행하는 저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옆을 지나던 경찰차. 이거 냄새가 나는데 삐용삐용 하고 갔더니 역시나 아우 술 냄새. 자, 음주운전 사건 사고 저희가 백날 방송하고 뉴스하면 뭐합니까? 네? 어차피 얼굴도 공개 못하는데 면허까지 거 취소되면 조금 불편한 따름이죠.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7일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 마포구에서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저 인도에서 전진후진을 반복하던 이 차량이 경찰 눈에 띄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처 걷던 시민들은 이 차를 피해서 인도 밖으로 걸어가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현장을 지나던 경찰이 이걸 수상하게 여겨서 비상 사이렌을 켜고 다가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또 운전자가 후진을 그동안에도 시도를 했지만요. 결국 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음주 측정해보니까 역시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해당 운전자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진짜 이 음주운전자들 얼굴 공개 진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논란의 카페 진실은 점점점. 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갑론을 박 이어지고 있는 사연인데요. 사진부터 보시죠. 자, 한 카페 출입문에 60세 이상 어르신은 출입 제한. 한마디로 노 시니어 존이라는 스티커가 저렇게 붙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자, 왼쪽에 보면 안내견은 또 환영을 합니다. 예, 이에 해당 카페의 단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판했는데 사실은 저 동네 할아버지들이 저 카페 사장님한테 마담이 이뻐서 커피 맛도 좋아. 이딴 성희롱을 해요. 라면서 저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설명했던 건데 물론 승희원님 이 작성자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사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분명히 이제 저희들이 뭐 노 시니어 존, 흔히 말해서 어르신들 오면 안 돼, 노 키즈 존, 아이들 오면 안 돼 두 가지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뭐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손님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주인의 어떤 자유인 거지 그걸 갖고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의견과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어른에 대한 너도 늙을 수 있는데 어른에 대한 그런 어떤 모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해서 사실상 카페의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자 단골이라는 손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에 정말 단골로 왔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오면 그 저 카페에서 주위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사장님에게 여러 가지 성희롱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 앵커가 말했다시피 예쁘다 마담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다 보면 저라도 두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이 진실이었다면 저는 사장님의 입장에서 어르신들 거절했다는 것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저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어버이날 전해드렸던 그 사건 인천의 한 카페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했더니 커피잔 촥 집어 저거 기억나시죠? 그 손놈 두 명 중에 한 명이 사과를 하러 왔다고요? 네. 자, 지금 난동을 부렸던 두 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뭐 저기 지금 모습이죠. 난동을 부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식으로 이제 사과를 했는데 본인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저 두 번째 저 예. 뿌린 사람. 술에 좀 취했었고 지금 저 상황에서 물컵 고리에 이제 손이 미끄러졌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합니다. 아, 하필이면 행인이 딱 지나가고 네. 나자마자 미끄러졌구나. 네. 컵 던질 생각 없었는데 고리가 손에 걸려가지고 미끄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원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직원한테 사과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업주, 점주한테 사과를 했고 점주가 나한테 하지 말고 직원한테 사과를 해달라 하니까 그건 사장님한테 사과를 하면 되는 것 같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지금 미끄러지기 합니다. 일보 직전. 네, 자 여기서, 일단 그런데 행인이 지나가고 나니까 하필이면 그때 여기서, 미끄러졌어 네. 또. 한번 더듬 여기 나옵니다. 나오는 건 나와요. 근데 본인은 이제 손가락에 그때 미끄러졌다 하니까요. 진짜.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점주 입장에서 좀 배신감이 들었던 게 이 두 사람이 난동 피인 두 사람이 인근에서 카페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라는 사실이에요. 진짜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 그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분노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시민들 또 많은 또 네티즌들이 응원해 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해당 카페 인근에 네. 그 자영업자분이시라는 네. 거예요, 지금. 자, 일단 그 두 번째 그 길에다가 행인 지나가고 나서 하필이면 그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그 뿌렸다고. 자, 그러면 말이죠. 처음에 저 테이블 위에다 저 찌끄리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 상황이 좀 커지니까는 지인한테 연락을 들어가지고 저 두 사람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시피 두 번째 한 사람은 조사받은 다음에 그 업주한테 와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뿌렸던 저 남자, 시발점인 저 남자는 사과를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처벌 받는 건 둘째로 하고 일단은 당연히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데 인성이 부족하군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
늦더라도 오셔가지고 사과를 정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과 제대로 하세요. 예, 제가 앞서는 그냥 뭐 이 상황을 좀 풍자를 하려고 행인이 지나가서 뭐 지나간 뒤에 이게 미끄러졌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되는 거 본인도 아시죠? 예, 제대로 사과하세요. 예, 다음 사연으로 가봅니다. 물건 못 버리는 남편입니다. 아, 이것도 어떤 사연일까요? 네,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얼마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인데요. 이 신혼집을 장만해서 한창 집을 꾸미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취하던 남편이 이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10년 넘게 입은 셔츠, 그리고 물이 다 빠진 청바지 이런 것들을 입지도 않으면서 장롱에 쌓아놓고만 있다는 겁니다. 이 아내는 또 남편한테 종종 새 옷을 사주기 때문에 장롱이 거의 터질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아내가 남편한테 안 입는 옷은 좀 정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장롱을 쳐다보면서 이 셔츠는 내가 10년 전에 첫 월급 탔을 때 산 거, 이 옷은 15년 전에 친한 친구가 사준 거, 이 신발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사주신 거라면서 모든 물건에 다 추억이 있다고 도저히 못 버리겠다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 아내는 가뜩이나 집도 좁은데 신혼집 예쁘게 꾸미고도 싶은데요. 이 추억이라면서 버리지도 않고 이렇게 쌓아두는 남편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오빠 혹시 저장강박 있니? 쓰레기 잔뜩 쌓아놓고 산 그런 어르신들처럼 오빠 늙으면 그렇게 살려고 아주 작정한 거야? 너 때문에 오빵이 아주 미어 터질라 그래. 자, 100번 양보해서 청바지, 셔츠, 오케이. 10년 전 팬티는 좀 갖다 버려 들어줄겠어, 동그라미. 아, 진짜. 야. 아, 이거 남편 입장도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은 남편입니다. 자기야, 이 낡은 셔츠 정말 내겐 소중한 거야. 그리고 이 15년 전 마이클 조던 있는 이 운동화, 아, 이거 정말 내게 소중한 거야. 10년 전 이 팬티, 내게 정말 너무 소중한 거야. 오빠, 은배 오빠, 잠깐만, 이거 다 너, 전 여친 춘자가 사준 거니? 예, X입니다. 아, 이건 뭐, 예, 이건 뭐, 예, 참, 뭐. 갑론을박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은배 오빠부터. 그렇습니다. 말씀. 옷을 보관하는 건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도 한 5년까지는 보관합니다. 10년 보관 안 하는데 옷을 보관하니까 곰팡이가 껴요. 다른 옷까지. 그래서 저분이 옛날 그 추억을 기억하는 건 좋지만은 옷을 10년씩 보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이제 계속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구닥다리는 버리시고 아내한테 잔소리 듣지 말고 갖고 있던 거 2, 3년 거는 남겨두시고 나머지 7, 8년 된 건 모두 버리시길 내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사연 처음 듣고 나서 아유,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은데 지금 많죠. 어머, 딱 우리 남편이야 지금 그러고 계세요. 많죠. 사실 버리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추억 있는 물건 버리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지금 신혼이잖아요. 물론 입지 않는 옷에 추억이 있다는 걸 아는데 신혼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그 추억을 그 장롱앙에 담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추억은 가슴에 묻고 지금 있는 부인과 함께 알콩달콩 새로운 추억이 있는 옷으로 옷장을 다득 채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박 변호사님 어지간하면 네, 남편 편을 들 텐데. 들고 싶었는데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치료. 저장강박증 얘기를 했는데 저장강박증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의미가 있는 뭐 물건 한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뭐 괜찮은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모든 옷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입지 않으면서도 계속 보관하는 게 저장 강박증, 강박 장애 같은 거예요. 필요하다면 아내랑 둘이 가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거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문제되는 거.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소수의견 좀 하고 싶었는데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박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추억이 깃든 그 물건 있으신가요?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아, 몇 년? 아주 옛날에 있던 하나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옷같이 쌓아두진 않습니다. 인형 같은 거 하나 있긴 한데 어릴 인형이요? 때. 아이고 좀 이상한데. 아, 곰돌이 인형? 그런 인형이 하나 있긴 한데. 아, 진짜? 예, 예. 그 뭐 그냥 놔둘 뿐이지 뭐 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지. 아니야, 이거 직접 봐야 돼. 이거 나중에 사모님한테 여쭤볼게요. 혹시 침대에다가 이거 끌어안고 자는지. 그건 아닌데요. 하여튼 저렇게 계속 보관해서 그 수납 공간도 뭐
힘들게 만들 정도면 저건 좀 심각하다 봐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얘기 주시네요. 네, 많은 생각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강미숙님, 그냥 남편까지 싹 다 버리세요. 한종무님, 배냇저고리도 가지고 있지 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해결책도 좀 주셨습니다. 문터처블님은 창고라도 대여해서 보관하세요 하셨고요. 황인진님은 이렇게 추억 있는 물건이면 사진을 찍어서 추억만 간직하고 물건은 버리는 거 어떠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와니님은요, 나도 의미 있는 건 못 버리겠다라면서 이 남편에게 공감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수필가로 활동하신다는 소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그제 어버이날 저희가 이제 시가와 처가에 보낼 용돈 문제로 다퉜다는 그 부부의 사연 전해드렸었는데 그걸 보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아, 그런 분쟁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셨답니다. 자, 어버이날이란 이 행사 때문에 넉넉치 않은 주머니 털어내느라 애쓴 수많은 전국의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부모는 그저 자식들이 잡음 없이 잘 살아주기만 바랄 겁니다 하셨네요.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일몸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강렬한 스타일. 익스트림 레저 하이엔드 모델. 토레스 TX로. 어드벤처러스 토레스 TX. 어제나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오늘 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설명 좀 해주죠. 네, 한 여성 변호사가요. 어제 오전 11시쯤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서 이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만 남겨두고 이 현장을 벗어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단순 접촉사고였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해당 변호사를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영상 앞서 인트로 나갈 때 보셨겠지만 눈에 많이 익은 변호사예요. 많이 좀 유명한 TV에 좀 많이 나오는 이제 변호사인데 최근까지 이제 대통령이시죠.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지금 근무를 했었고요. 근무를 한 이후에 이제 그만두고 지금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좀 유명한 변호사고 지난해 이제 9월부터 이제 그만두고 뭐 지상파 등 다수의 방송에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차량만 남겨놓고 현장을 떠났다. 하하, 이거 일단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실, 설명할까요? 예예. 예. 네. 차량 사고 났을 경우는 사실은 대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병원으로 후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인 사고 아닐 경우에는 대물 피해는 두 사람이 합의하여서 사진 찍고 떠날 수도 있고. 보험회사 부를 수도 있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는데 당시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사실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 변호사가 아마 그 긴급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사고 처리를 안 하고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물론 경찰은 나중에 이제 최 변호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 차량에 운전했던 분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최 변호사가 왜 떠나는가, 음주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최단비 변호사가 이제 예전에 그 MBC 무한도전 거기 출연을 하면서 이제 많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혀 안 마셨다. 자, 일단 음주운전 의혹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직접 그 연락을 해봤어요? 최 변호사한테? 네. 본인 입장이 나왔습니까? 자, 일단은 음주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고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본인의 얘기 또 본인의 스케줄 따르면 당시가 사실 방송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생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술을 마시는 건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사고 당시 앞뒤 생방송이 있었고 또 전날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당일날 일정을 보면
오전 9시에 MBN 방송국이죠. 저기 필동인 MBN 방송국에서 생방 출연을 직접 합니다. 아하. 사고는 그 직후에 오전 11시에 사고가 일어났고요. 근데 낮 12시,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 이후에 채널A, 광화문에 있는 채널A 예. 방송국 생방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음주는 아니었고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급하게 지금 이동해야 된다. 생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라는 게 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진짜 다음 방송 출연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던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시간은 계속 촉박하게 흐르고 있는데 근데 이 현장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만약에 승희원님이 사건 반장 출연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렇게 됐다. 그럼 저희한테 연락을 주실 거 아니에요? 네네.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생방에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연락을 주신다면 뭐 일단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유쾌하진 않죠, 솔직히. 하지만 뭐 불가항력적인 일이니까. 그러면은 뭐 승희원님께 여쭤야 될 그런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나 김은배 팀장님한테 이렇게 또 그렇죠? 배분을 하겠죠. 예, 예. 예. 사실 저는 직접 교통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교통사고 당하고 나면 일단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겠다 그래도 그 차주가 그러더라고요. 가지 마시라고. 지금 이 상태에서 떠나면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병원까지 꼭 가시고 지금 앰뷸런스 불렀으니까 앰뷸런스 타시고 병원 가서 확인 받으시고 그리고 방송에 출연하셔라. 그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특정 방송국에 전화해서 지금 내 교통사고 당해서 이런 사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그 방송 입장에서는 다 저희들 인생의 생방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빠지면 그게 얼마만큼 큰 타격인지는 알겠지만 방송국에서도 이해를 당연히 해주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사건으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반론권 차원에서 제가 하나하나 또박또박 예, 말씀을 예. 드리면 첫 번째 사고가 빵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방송 가야 되니까 급하다 이러니까 반대편 그 차주 제가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아니다 이거 그냥 저 보험회사 부르지 말고 경찰 불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 부르시라라고 이야기하고 한 10분 정도가 기다렸는데 그 경찰차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은 급해지는 거죠. 이게 그냥 보험 처리하고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시간이 째깍째깍째깍째깍 흐르고 있으니까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도저히 내가 지체할 수 없으니 내가 당신 지금 순간에 내가 떠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남겨놓았는가 하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이 사건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자동차 안에 무엇을 남겼느냐 차량의 가방, 지갑, 신분증을 모두 두고 왔으니 사후에 문제가 있으면 이로 인해서 내가 분명히 손해배상이라든가 병원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도주 미조치가 아니라 그냥 그런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피해 그러니까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부딪혔을 때 갑을이라는 게 누가 가해자 누가 피해자 지금 제가 그걸 몰라서 끼어들다가 사고 났는 건 알기 때문에 그 지금 경찰을 부르겠다는 그분께서 과연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예.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그 부분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채널A 방송 12시 예정된 방송을 가던 중에 사고가 났다는데 그럼 방송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결론적으로 방송 출연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택시 타고 가는 중에 방송국 작가한테 연락을 해서 사정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안 됐던 거예요. 15분 전에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채널A의 방송 출연을 못하게 됐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기자. 우리가 이제 최단비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음주 뭐 이런 의혹이 이렇게 세간에서 입길에 오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사실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과거에 총선에 출마하면서 이 전과 기록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 변호사는 10여 년 전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진짜 음주 상태였는지를 좀 보려면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나기 전에 방송,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MBN에서 이 최 변호사가 출연했던 방송을 좀 보면은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 이 최 변호사가 저처럼 이렇게 왼쪽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있었는데 뭐 이걸 수차례 만지거나 또 말을 더듬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이렇게 평소 방송 때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한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평소와 달리 말이 좀 꼬인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그 당시에는 컨디션이 안 좋은가 아니면 사안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작권 문제로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아, 각자 좀 판단해 보시라 하고 싶은데 일단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 자, 아무튼 저도 약간 받은 느낌이 있긴 했는데 일단 상대 측 최단비 변호사와 이 접촉 사고가 났던 상대 측 차주분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방송 보시고 지금 이 최 변호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아, 내가 생각하기엔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찰이 수사를 뭐 하고 있다니까 좀 봐야겠네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합니다. 두 번째 사건 이어가죠. 전처가 낳은 아이들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며 키운 아내. 누가 봐도 사랑하고 아껴줘도 모자랄 아내건만 부부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고 심지어 둘 사이에 낳은 혼외 자식까지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내연녀 아이까지 데려온 남편. 도대체 왜 아내를 때린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 사건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전 진짜 너무너무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야, 정말 욕이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게 30대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단 남편은 재혼이었습니다.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 2명이 있었고 현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더 낳았습니다. 그렇게 총 5명의 자녀를 현 아내와 함께 키워왔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전처의 아이 2명. 그리고 지금 아내에게서 3명. 자, 그렇게 5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또 생겼어요. 그렇죠. 뭐 5명 키운다는 집이 많이 없죠. 근데 5명이 다가 아닙니다. 한 명이 더 생겨요. 이 한 명은 남편의 내연녀하고 가진 혼외 자식입니다. 밖에서 데리고 온 밖에서 거예요? 데리고 온 자식이죠. 이 한 명을 데리고 오고 2019년 5월 달에 이 아이를 집으로 직접 데리고 오면서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아, 이게 어떤 속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아니 거기서 났으면 거기서 키우게 해야지 그걸 왜 집으로 데려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운전했을까 싶어요. 이 아내분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처의 아이 2명 그리고 자기 아이 3명 5명이지 않습니까? 5명 키우기도 힘든데 내연녀가 낳은 아이까지 들었다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심한 우울감이 오다 보니까 약을 좀 과다 복용한 것 같아요. 과다 복용해가지고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지난해 12월 23일 날 응급실에 갔는데 다행히도 세척을 했기 때문에 퇴원을 해서 집으로 오게 되긴 됐습니다. 자,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응급실까지 갔던 아내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 살림 자기가 다 해야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왜 적반하장입니까? 네, 일단 우울증 앓고 있는 아내고 응급실 다녀온 아내인데요. 이 병원에 가게 되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퇴원 직후에 돌아온 아내를 폭행을 합니다. 이 집에서 이 아내의 온몸을 마구 때려서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이 눈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자, 안와 골절.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뼈, 안와골이 부러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주먹이든 뭐든 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사람 XX입니까 이게? 예? 저 이 남편 저도 이거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이 기사를 보면서 읽었는데 이 남편의 심리는 제가 일감으로 가지는 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너는 그렇게 해야 돼라는 거예요. 전체 아들도 키우고 지금의 내가 출생한 아이도 키우고 그리고 내가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아이는 네가 키워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그거를 키워야 되는데 왜 그거 갖고 네가 우울증에 걸리니? 도대체 난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맞아야 해. 라는 생각으로 이런 폭행을 했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앵커 말씀대로 도대체 폭행을 하더라도 이런 무자비한 폭행, 8주의 안화골절? 저는 정말 앵커의 말씀에 100% 공감한다.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차마 이 방송이어서 욕은 못하는데 뭐 다들 같은 심정이실 것 같아요. 자, 팀장님.
저런 사건들 보면 이제 항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과연 이게 처음이었을까? 처음이 아닙니다. 저 남자가 황당한 남자인데 사실은 아동학대 전과도 있었고 또 내연녀라든가 배우자를 폭행한 전과도 있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난해 9월 22일 같은 경우에도 3살 아들이 식사에서 장난을 쳤다는 거 애들이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빠라는 사람이 그 3살 어른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참 이 잔인한 아빠인데 그래서 이 남성은 사실은 폭행 사기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로도 재판에 기소가 됐던 거죠. 자, 어지간히 때려선 말이죠. 전치 8주 안 나오거든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 여성을 자기의 노예로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대해서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 때렸죠. 내연녀. 아마 내연녀를 때리다 보니까 그 아이를 그냥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이 부인에게 미안한 감정 없이 그냥 이 여자가 싫은 거야. 싫으니까 그 아이는 데리고 와서 우리 지금 있는 이 아내가 키우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이들도 아까 우리 저 팀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식탁 위에 장난칠 수 있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폭행을 했으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추정하는 일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일이라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렇다면 정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 반드시 이 부분 확인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진짜 이게 구한 말 혹은 뭐 진짜 뭐 그런 뭐 왕왕 뭐 옛날 옛적에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밖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야 얘 잘 키워 뭐. 이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인데 조선시대 같은 예.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아이가 5명, 1명 추가해서 6명 또 그 아이 중에 아동학대도 하고 배우자도 때리고 뭐 내연녀도 폭행을 행사하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배우자, 내연녀, 폭행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상당히 안 좋게 봤습니다. 또 이렇게 자신의 행위 자체가 원인이 돼서 우울증이 심화돼서 그 배우자가 병원에 응급실에서 받고 나오는 당일날 그래 때려서 8주간의 상처를 입힌 거거든요. 8주는 골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나골절이라고 골절이 나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서 징역 2년인데 이건 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년을 한 거는 이 많은 6명 아이를 사실은 다 이 남자의 아이들이잖아요. 예, 예, 예. 이 아내가 다 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다. 그렇죠. 그래서 2년이라는 의미는 엄중하게 2년을 주긴 줬지만 그래도 복귀를 해서 또 아이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막 그런 의미도 아마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재판부가 범죄가 심각하다고 해서 하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이 전처가 가장 현명했다. 이렇게 약간 풍자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헤어졌으니까 이자와. 그런데 이제 그 이 진짜 혼자 이 여섯 아이를 키워야 되는 아내분 지금 몸도 편치 않은데 제일 불쌍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입양 절차 같은 걸 거쳤다면 본인이 양육할 의무를 뭐 가지게 되는데 아마 그건 하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내연녀가 한 아이들하고 전처가 난 아이들 사실은 전처 내지 내연녀도 양육할 의무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 아내가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양육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부양료라든지 청구는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뭐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입양을 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면 법적인 도움 특히 이제 남편이 감옥에 간다 그러면 아내 혼자 6명을 다 돌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인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진짜 어떤 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야 지가 젊고 뭐 아이들 어리고 하니까 그 집안에서는 골목대장 노릇하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가죠. 코인 트레이딩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46억 원을 갈취하고 감금과 폭행까지 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차용증을 빌미로 피해자들의 가족까지 협박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저희가
두어 달 전에 전해드렸던 사건입니다. 길을 가던 두 남성이 갑자기 조폭 일당에게 납치돼서 10시간 넘게 감금 폭행.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일단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지난해 2월 영하 10도 날씨였습니다. 이때 한 남성이 파출소로 뛰어들어와서 이 자신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로부터 감금 폭행을 당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남성은요. 10시간 넘게 둔기로 폭행을 당하고 흉기 위협을 당하면서 이 감금도 있었고요.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저렇게 맨발로 도망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들을 감금 폭행했던 이 일당의 주범이 있습니다. 이 주범은요. 자신의 회사 직원이 150억 원어치 코인 지갑을 훔쳐서 잠적했다라면서 이 직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 직원의 지인들을 협박을 했던 겁니다. 자, 가해자는 분명 저희 회사 직원이 150억 들고 튀었어요.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방송 이후에 가해자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피해 직원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아, 진짜 회사 돈을 들고 튀었다던 그 가해자의 말 사실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도 당했답니다. 자, 150억 원을 훔치기는커녕 그 들고 튀었다는 직원도 감금 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 인생의 모든 걸 다 파괴했죠. 폭행 숫자는 사실 셀 수가 없고 짧게는 몇십 번부터 길게는 뭐 하루 종일 그럴 때도 다반사였기 때문에 제 폭행 기록만도 지금 거의 10에서 20차례 가까운 것으로 가족 및 지인들에 대한 그 협박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컸습니다. 생명에 대한 뭐 위협이라든지 가족 및 이제 직원이나 지인들에 대한 협박 및 실제 폭행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다 일삼았습니다. 자, 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구성을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난 시점. IT 업체 대표였습니다. 이 피해자 2021년도에 이제 가해자 주범 김 씨를 만났다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따르면 이 주범 김 씨가 친구하자 동갑내기다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뭐 마스크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그 사업을 계기로 알게 됐는데 친구가 되면서 이때 이제 피해자인 IT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코인으로 가상화폐 같은 걸 돈을 벌었다고 지금 얘기를 좀 하니까. 이 김 씨가 피해자한테 투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맡겨놨다고 하고요. 처음에 수익이 발생해서 9,700만 원까지 돈이 늘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래소가 중지가 되고 그러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3,500만 원을 맡겼는데 이게 거의 한 2.5배로 확 불어나니까 야, 이거 되는구나 싶었는데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래소가 딱 중단이 되면서 이게 스톱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냥 확 돌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래소가 중지가 되면 30%의 수익이 계속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들은 30%를 반드시 지급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30%가 이제 안 되면 하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감금 폭행을 하는데 감금 폭행의 정도가 조금 심한데 얼굴에 헤드기어를 씌우고 입에 수건을 물리고 주먹과 발로 뭐 수십 번 찼다라는 이야기부터 그 폭행이 짧게는 수십 번, 많게는 하루 종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가 아니라 다음 단계가 정말 죽기보다 싫었고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다는 게 뭔가 하면 아내의 가족에게 뭐 위해를 가하겠다, 어떤 특정 뭐 물질을 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지인들에게 이들을 숨겨주지 말라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점, 그 점이 자기에게는 가장 좀 심각한 협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딱 30% 고정을 해놓고 무조건 이거에 맞춰서 너는 수익금을 나한테 토해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 그걸 못하니까 결국 가장 약한 고리 가족을 딱 잡아가지고 염산을 뿌리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자, 결국 조폭까지 동원했어요? 네, 맞습니다. 김 씨는 급기야는요, 피해자 회사가 있는 건물에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였는데 여기에서 직원 5명을 고용을 해서 이 직원들을 피해자가 못 도망가게 24시간 감시하는 그런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의 월급도요, 심지어 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이 피해자가 지난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탈출을 감행을 했는데 이 김 씨가 피해자 찾으면 노래방을 차려주겠다 라고 내세워서 이 구치소에서 알게 된 조폭들을 동원했습니다.
자, 조폭까지 동원했는데도 찾질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저희가 저번에 전해드렸던 이놈이 150억을 들고 튀었어요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보게 되면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든 사람들한테 이 피해자가 150억을 그 들고 튀었다고 허위 유언비어를 날포를 했죠. 그리고 노트북하고 그 핸드폰을 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별 소득이 없으니까는 그 피해자가 알고 있는 지인 두 명을 납치를 했습니다.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10시간 동안 폭행을 했어요. 근데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왔는데 폭행한 사실 없다고 거짓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CCTV가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CCTV가 없다고 하고 나서는 그 찍혀있던 CCTV를 은닉하게 된 거죠. 증거도 인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이고 경찰에서 신고를 하지 왜 그걸 당하고만 있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해자 김씨 경찰에 잡혀갈 때마다 보란 듯이 또 나왔어요. 예, 당당하게 이런 말도 했답니다. 난 구속 안 돼. 자, 그때 당시 그 가해자 김씨의 육성 다시 들어보시죠. 이 손으로 엄마 처벌 부른 사람 이가 그 다 써놓고 봐. 이제 막 뒤통수 까는 기가. 야, 이 잘 들으래. 나는 구속 안 된다. 내 그날 형사를 찾아와가지고 수갑차고 끌려갔는데 4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가. 봐채. 내 변호사비만 3억 썼다 이. 많이 때문에 내 뒤에 국회의원부터 검사까지 막 연병장 한 바퀴를 다 도는데 임마 국회의원 검사 기자 내 돈 안 먹은 X가 없어 생각 잘해라. 약간 느그서장하고 사우나도 하고 밥도 먹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김 씨가 거짓말을 했는 듯한 모습인데요. 물론 뒤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법대 출신이고 뭐 경찰도 알고 검찰도 알고 국회의원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잡히면 반드시 풀려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중간에 이런 사건도 분명히 존재했죠. 2022년 2월에 조폭을 동원해서 피해자를 보복해 경찰의 현장에서 긴급체포가 당했는데도 그 이후에 구속조치도 안 되었다는 그 점도 보이고 방금 우리가 이 직전에 기억나시나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그때도 구속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는 현장에서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이 안 됐는 거거든요. 예. 결국 법리적 다툼으로 구속이 안 되었다라고 보이는 거지 이 김 씨의 주장대로 정말 검찰도 알고 경찰도 알고 국회의원도 알아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저 말은 제가 봤을 때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피해자들은 경찰에 분명 신고를 했는데 가긴 갔는데 이게 계속 나오니까 지금 뭐 정말 허탈했겠죠. 자, 그런데 일단 오늘 검거가 돼가지고 저희가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범 김 씨를 포함해서 그 조직폭력배 2명을 검거를 해서 총 16명을 검거했습니다. 물론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수원 공공파, 청주 XX파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8명을 구속해가지고 검찰에 그 중간금 및 특수간금 명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피해자는 뭐 2차, 3차 피해가 있으니까 두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경찰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병 보호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고 이 범인들을 끝까지 추해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네.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문제가 이제 사실은 수익금 명목으로 많이 좀 150억 건 정도 회수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편취한 거죠. 갈취를 한 거죠. 공갈해서 가져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막 협박을 해서 주니까 집을 담보 잡혀가지고 주기도 하고 법인 계좌에서 가기도 하는데 돈 세탁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계좌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기도 하고요. 피해자는 이 피해자 말고도 한 200여 명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폭행도 있고 뭐 감금도 있고 그래서 갈치까지 경찰의 뭐 종합적인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운동 좋아하는 자상한 남자가 이상형이었던 김 씨. 몇 년 전 김 씨는 그에 딱 맞는 남자를 소개받았는데요. 친구들 모임에 가도 술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모습에 반한 김 씨는 곧이어 그 남성과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첫 집들이 날, 김 씨는 아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신다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아파트 복도에 드러누워서 자고 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술꾼이었던 건데요. 그 이후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술만 봐도 진절머리가 난다는 김 씨. 이제라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사연도 우리 사건 반장 가족분께서 직접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메일이 저희한테 왔는데 제목이 말이죠. 읽어보시고 상담 부탁드립니다였습니다. 자, 일단 차근차근 얘기 들어보죠. 네, 일단 사연자 김 씨입니다. 김 씨는요, 옛날부터 이상형이 술, 담배 안 하는 자상하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럴게요. 이 김 씨의 아버지가 평생 술을 단 한 모금도 안 하시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줄곧 그런 사람을 찾다가 우연히 지인 소개로 이상형에 아주 딱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 남성은요 본인이 술, 담배를 아예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너무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김 씨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곧이어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첫 집들이 때 이 남편이 술을 그야말로 진탕 먹은 겁니다. 술 못하고 술 담배 못하고 이런 신랑이 갑자기 결혼하고 집들이 때 술을 진탕 누가 막 벌려 하면서 막 부었군요. 그렇죠. 회사 사람들이 왔죠. 회사를 와서 술을 권했어요. 술을 권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 술을 못 먹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이 사람 술 고래다고. 아, 신랑 보고. 술 고래한테 무슨 소리 하냐고 하면서 술을 계속 권합니다. 난 분명 사귈 때는 술, 담배 못 하는데. 그건 넙죽넙죽 받아 먹어요. 그래서 불안한데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김 씨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하는데 집들이 중이니까 뭐 별말 없다가 일단은 회사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배웅하러 나간다고 나갔는데 한참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 갔어요? 알고 보니까 아파트 복도에 술이 채서 대자로 저렇게 누워있는 남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얘기가 다르잖아요.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씩 이제 발생하는데 부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청벽력이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깰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남편을 탁 깨니까 아니 뭐야 자기 술 안 먹는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 난 정말 너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술하고 담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술고래라는 말을 듣고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혼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미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사실상 이혼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하고 정말 그런 남편 뭐 남자라고 해서 난 그런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집들이를 했더니 아까 사파에서 보다시피 아파트 복도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자고 있더라. 술 고래였다. 아 이러면 사기 결혼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런데 연애할 때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김 씨가 남편이랑 8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 연애 기간 동안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남편은 술 마신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고 담배 피운 적도 없고 그 냄새가 난 적도 없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김 씨 입장에서는 의심할 일이 아예 없었던 거죠. 심지어 이 남편 친구들 모임에도 같이 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예, 예. 그때 이 남편 친구들도 아 얘는 술도 잘 못하니까 아까워요. 술 주지 마세요. 그냥 따라주지도 마세요. 물 마시게 하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담배 피우느라고 자리 다 비워도 남편은 자리를 지켰고 그러니까 김 씨는 당연히 의심을 할 생각도 못했고 오히려 이런 모습에 더 반했고 의심조차 못했던 겁니다. 와 팀장님 이거 그러면은 거의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담합을 해가지고 연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연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화가 난 그 아내가 찾아갔어요. 친구들 만나서 얘기했더니 아니 이 사람이 술도 안 먹고 담배 안 피다고 했는데 사실 술고래 아니냐고 따졌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 친구가 장가 간다는데 친구끼리 어떡하냐 도와줘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속였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남편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결혼하고 싶었는데 술고래 싫어하니까 친구들을 회유했으니까 친구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도와준 건데 결과적으로 이 아내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와, 박 변호사님. 아, 이거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이혼을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사연자분의 네. 얘기라서 이게 그냥 만약에 아, 그냥 우리 남편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이런 거면 저희도 그냥 하허 하면서 약간 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그 상황을 넘었단 말이죠. 약간 이게 이제 사기 결혼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사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왜요? 뭐 예컨대 전과라든지 뭐 어떤 혼인 여부라든지 이런 거라면 사기 결혼으로 뭐 취소를 하거나 가능한데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뭐 이거 제 얘기를 좀 하기도 그런데 저 역시 이제 좀 결혼하기 전에 술 담배를 좀 많이 하다가 아, 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 아내가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너무 싫다. 아 사모님이? 예. 그래서 저는 거짓말 하는 건 하진 않고요. 왜 더듬으세요? 약간 줄였습니다. 예. 약간 줄였고 지금은 뭐 세 병을 한 병으로. 예예. 예. 세 갑을 한 갑으로. 한 갑으로 줄였는데 담배는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분은 조금 제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연기를 했다는 이 부분은 대단하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박 변호사님은 최소한 친구들한테 그런 거 시키지 않았다. 저는 않았다는. 그냥 솔직하게 줄였다라고 얘기하지 뭐 이렇게 끊지를 못했으면 못 끊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걸 거짓말하고 연기를 시켰다는 부분 그 부분은 참 충격적이에요. 아니 그런데 자 만약에 그래도 뭐 신혼 때야 신혼 때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이후에라도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여기까지 머무면 아유 뭐 저거 무슨 이혼을 하게 돼라는데 아까 끝까지 읽어보고 판단해 주세요라던 그 분의 사연이 이제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술 먹고 나면 자는 사람 있고 술 먹고 나면 계속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말하는 사람을 술주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남편이 그런 사정입니다. 술만 먹으면 소리 지르고 했는 얘기 또 하고 묻는 말에 대답 안 하면 왜 대답 안 하느냐고 따지고 그다음에 나를 무시하느냐고 따지고 그런 과정이 계속 되는 과정에서 한번 시작되면 다음 날 아침까지 계속 이런 실랭이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까지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 출근을 못하게 되잖아요. 회사에 출근 못하면서 했던 핑계가 이런 핑계입니다. 아내가 아파서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 회사를 출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술 먹는 것도 싫은데 술주정까지 이렇게 심하니 도대체 어찌하오리까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야 이렇게 술주정까지 주사까지 심하면 가뜩이나 이것도 싫은데 이것까지 하면 얼마나 이게 정말 천불이 나겠습니까? 자 관련해서 말이죠. 이 제보자분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술 좀 적게 마시지 왜 이렇게 많이 마시고 들어오냐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화를 내요. 그때는 이제 저도 젊고 하니까 같이 싸웠죠. 그러면은 밤새 잠을 안 재워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자기는 술이 지나니까 싸우다가 또 정신이 반쯤 자다가 또 일어나가 니네 한테 아까 왜 소리 질렀는데 이러면서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밤새 싸우다가 그 다음날 회사 안 가는 날도 많고요. 예, 아유 참 이게 참 그 선을 넘은 거예요, 팀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당연히 넘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거짓말한 걸 듣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술을 마시는데 소주 한 병을 365일 동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또 한 번은 김 씨가 이제 임신해서 6개월째인데. 의자를 집어 던졌어요. 술주정으로 유산할 뻔도 했고 술주정을 부리게 되면은 이제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애기를 얻고 친구 집으로 피신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혼하고 싶었는데 시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신체 폭행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 아이도 있으니까는 참자 하면서 지금까지 이해하면서 참고 살았던 것이죠. 자,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한다. 술이 깨면 여보,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나? 나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뭐 이런 거라도 한대요, 그럼? 이게 전형적인 레파토리에 해당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이분은 정말로 진심의 어떤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모습 보면 저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고 보지만 보통 아까 말씀드린 술주정을 계속하는 사람이 그게 돼서 폭력성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술이 깨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다시는 술 안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정말 술 먹고 그런 행동 다시는 안 할게라고 이야기하는 게 레파토리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 날 또 술 먹고 옵니다. 그리고 술 먹고 난 다음에 또 해롱해롱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술 깨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어제 정말 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뭐 친구들이 술을 먹게끔 만들었다든가 특단한 이유가 있어서 술을 먹었다든가 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다음 날 아침에 사과하는 모습 한편은 더 화나고 싫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각서. 지금 보시는 저 각서가 진짜 그 남편이 쓴 각서라는 거예요. 저희 제보자분이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저렇게 증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 기자. 자, 그런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23년을 참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혼전 임신으로 낳은 아들 지금 당연히 성인이 됐겠죠.
자, 그런데 왜 이 사연자분이 이제 와서 임신을 결심하신 건가? 이혼을 결심한 건가? 예? 네, 이게 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몇 년 전에 김 씨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이 한쪽 편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병원에 몇 개월 동안 입원을 하게 됐었는데 일단 이 입원 기간 동안은 이 남편이 술도 안 마시고 병간호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이 병원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퇴원하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이 남편이 또 술을 마신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이 됐고요. 또 어느 날은 이제 퇴원 뒤에 어느 날은요. 술 취한 남편이랑 또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한 시간 넘게 싸우다가 이 김 씨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몸에 경직이 와서 그대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 뒤로 3일을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었는데 이때는 이 남편이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또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까지는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왜 참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혼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옛날에는 그래도 술주정을 하면은 버티고 같이 맞서 싸울 수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버틸 힘도 없다고 어쩌면 좋냐면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매일 술 먹고 주정하는 남편 들으신 것처럼 이제 너무 지치셨다는 거죠. 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지금 여쭤보셨습니다. 물어보셨습니다. 네, 될 수 있죠. 술 먹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술 주정을 해서 폭력이나 지금 여러 가지 심히 부당한 행동들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혼 사유 중에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학대 같은 거 아니면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끊었다가 하고 아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그것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뭐 폭행당하기도 하고 그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그러면 팀장님부터 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한 말씀 주시죠. 이 남성은 그 애주가가 아니고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치료센터에 보내가지고 치유를 시킨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일단 팀장님은 그래도 이혼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승현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치지 못하면 이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팀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이혼하라 이걸 이혼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남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죠. 정말 자기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프다는 걸 알고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치료를 뭐 심리 상담이 됐건 만약에 뭐 약물 치료가 됐건 치료를 받고 정말 술을 끊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처음에 연애할 때 그렇게 술을 안 먹었다면서요. 그 첫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용기가 있다면 술을 끊을 수 있으니까요. 술을 끊는다면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술을 못 끊으면 좀 이렇게 갈라서는 게 맞지만 술을 끊을 수 있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다면 그 부분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치료해야 되는데 이혼하고 하라고. 예. 근데 저는 주목할 부분은 지금 승재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중간에 끊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아내 병간호 할 때는 또 안 마셔요.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뭐 8개월이면 연애할 때 안 마시고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어떤 정성이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23년간에 당했으면 못 삽니다. 혼인 생활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이렇게 우리가 이 아내분께서 이 얘기를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걸 봤을 때는 혹시나 마지막에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문했다 보면 이혼도 이혼이지만 어떤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동단계 이구동성일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이혼이 치료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신비주의 남쌤님 그 각서가 2013년 거라고 이제 화면에 나왔나 봐요. 와.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어떻게 버티셨을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신수님 진작 했어야 하는데 아이도 컸으니까 이제 홀가분하게 정말 이혼하셔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또 딸기김님은요 알코올 관련해서도 상담 꼭 받아야 하고 이거 가정폭력이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전문기관 꼭 방문하시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 아 정말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두 사람이 점점 크게 들려오는 기차 경적 소리에 놀라서 황급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이 건널목에 돌아선 기차가 SUV 차량을 들이받죠. 이 차는 뒷문이 열린 채로 선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도망친 사람들은 조금 전에 기차와 충돌한 차에 타고 있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충돌 직전에 이 차량은요, 선로 위에 차를 세워놓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단봉이 내려오면서 선로에 갇혀버렸고 기차가 멈추지 않고 차로 돌진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는 기지를 발휘해서 충돌 바로 직전에 이 차에서 내리면서 끔찍한 사고를 피했습니다. 이 차에는 부모와 3명의 어린아이까지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무사히 탈출해서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음 사고도 있죠. 네, 지난달에 태국에서도 사실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행인이 선로 위를 걷고 있죠. 그런데 저 멀리서 기차가 아주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행인은 이 기차가 코앞까지 왔는데도 피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이 다행히도 행인을 발견한 저 영무원이 재빨리 달려가서 행인을 선로 밖으로 밀어 넘어뜨립니다. 이 덕분에 이 행인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70대 이 행인은요, 청각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기차가 오는 소리를 아예 듣지 못했다고 그렇구나.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영무원은 주지사의 표창장까지 받으면서 영웅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로 가보시죠. 네, 흰 소 한 마리가 이 남성을 매단 채로 잔디 위를 날깁니다. 남성은 결국 바닥에 고꾸라져서 줄을 아예 놓쳐버리고 마는데요. 프랑스 국기 띠를 맨 이 소는요, 럭비 경기장을 휘저으면서 경기 전에 몸을 풀고 있던 선수들을 향해 달리면서 위협을 합니다. 놀란 선수들은 도망가기 바쁘죠. 한 선수는 아예 전광판을 넘어서 관객석으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나도 럭비 할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는데 경기 전에 구단주가 육류 사업을 하나 봅니다. 이 사업을 홍보하는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총 5마리가 경기장 안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마리 소가 저렇게 경기장 안으로 난입을 했던 거죠. 다행히 이 소는 큰 문제까지는 일으키지 않고 다시 친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관객들이 많아서 좀 흥분했던 모양이에요.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이 소의 난동으로 결국 준비한 이벤트는 진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소를 본 누리꾼들은 임팩트 있는 선수가 나타났다, 럭비리그에 온 걸 환영한다, 이런 재밌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승려들이 서 있고요. 그 앞에 두 불교 신자가 무릎을 꿇고 불공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진중한 분위기 속에 개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개가 갑자기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요. 아이고, 그만 의자 위에, 그릇에 신뢰를 좀 하고 가버립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을 본 스님들이 경건한 수행 시간에 그만 빵 터졌어요. 고개를 돌려 웃기도 하고요. 뭐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다른 승려들도 고개를 숙여 입을 가려보지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불공을 드리는 신자들 개머리를 붙잡고 힘들게 기도를 이어갑니다. 빵 터졌어요. 저게 탁발이라고 해서요. 매일 아침 승려들이 길거리를 돌면서 음식을 공양받는 건데 그릇 위에 올려진 음식은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야 한다고 해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 강아지가 음식을 담는 그 그릇 위에 볼일을 보고 갔으니까 먹어야지. 승려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또 웃기기도 했던 건데 어쩌겠습니까? 먹어야지. 아니요.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 태국에서는 이 영상이 4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었고요. 누리꾼들은 스님에게 실수 안 한 게 어디냐. 따뜻하고 맛있는 축복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먹어야죠. 다음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집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가정집 부엌 가스 레인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하필이면 또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이를 발견한 한 남성이 차를 밟고 건물로 올라갑니다. 실외기와 창문 틈을 밟아 천천히 불이 난 창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스파이더맨. 맞습니다. 남성은 창문 열고 들어가서 곧장 불을 끕니다. 설마 위험해. 남성은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건물 외벽을 올라가서 큰 사고를 막은 겁니다. 와, 껐어.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모습을 건너편 건물 주민이 모두 찍었던 거죠. 좀 위험하긴 한데 예.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이 남성 불을 끄고는 또 금방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 집주인은 온라인에 정말 감사하다. 그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이 남성을 찾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화재는 아이 엄마가 불을 켜놓고 아이를 데리고 나간 사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모두가 잠든 새벽 가정집 거실 한복판에 뭔가가 어슬렁거립니다. 이 바로 야생 코요테였습니다. 반려견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뚫어놓은 문으로 이 코요테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를 살피던 코요테가요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면서 경계태세를 취하죠. 왜요? 이 잠들지 않았던 이 집 고양이가 야생 코요테를 쫓아내기 위해서 나섰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식탁 밑에서 코요테와 아슬아슬하게 대치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이런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가족들이 나오니까 이 코요테가 바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방금 고양이 그 소리 나왔어. 네, 최근 이 동네에 야생 코요테가 자주 출몰을 하면서 사람들과 반려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엔 어린아이를 물어서 공격하기도 했고요. 반려견을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요테로부터 가족들을 지킨 이 고양이 무려 14살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너무 힘을 많이 써서 지금은 가족들이랑 같이 쉬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14살이면 거의 사람 나이로 지금 100세가 넘은 나이인데.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3반 6반 저녁 6시 반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